한 주간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세븐 광주일보 김여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주 기아 3승 3패로 경기를 마무리했는데 아쉬웠던 경기가 지난 21일 LG와의 경기, 또 어제 삼성과의 경기였는데 초반에 잘 이끌어 가다가 역전패를 당했잖아요. 또 막판에 좀 수비 실책도 나왔고요. 네, 반드시 잡아야 됐던 두 경기인데요. 21일 경기 같은 경우는 톱타자 최원준 선수 시작과 함께 3루타 기록을 했지만 1득점 그쳤고요. 또 어제 경기에서도 최원준 선수 볼넷에 이어서 연속 안타가 나왔지만 역시 1점을 만드는데 그치면서 기아가 어려운 싸움을 했습니다. 선발 김유신과 브룩스 선수 선발 싸움에서는 앞서준 모습이었지만 승리 투수는 되지 못했는데요. 화력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서 두 투수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김유신 선수 런다운 상황에서 태그 실수하면서 분위기를 내줬고요. 브룩스 선수 같은 경우도 어제 송구, 악송구를 좀 기록하기도 했었고, 또 9회 2사 만루에서는 정혜영 선수의 폭투가 기록이 되면서 아쉬운 실수로 승리를 내줬습니다. 네, 또 삼성 경기에서 지면서 오승환 선수에게 이제 기아가 통산 300세이브 기록을 내줬잖아요. 네, 오승환 선수 대기록 챔피언스 필드에서 이뤘습니다. 어제 삼성이 9회 초 역전에 성공하면서 1점차 리드, 오승환 선수가 9회 말 등판을 했고요. 최원준 선수에게 안타는 맞긴 했지만 1점의 리드 지키면서 300번째 세이브를 완성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기록한 122세이브를 기록하고도 300세이브 대기록을 달성했는데 기아 입장에서 마냥 축하해주기만은 어려운 상황이 어제 300세이브 희생양도 됐지만 100세이브, 200세이브도 모두 기아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승환과 기아 계속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네, 이런 아쉬운 경기 속에서도 기아의 해결사 최영우 선수가 지난주에만 홈런 3개를 터뜨렸고 통산 2천 안타도 달성을 했죠. 네, 지난주에 홈런 언제 나올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화요일 경기에서 최영우 선수가 두 개의 홈런 기록을 했습니다. 1회와 5회 투런볼을 기록하면서 6-3 승리의 주인공이 됐고요. 또이 홈런, 또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게 경기 전에 1998안타였는데요. 부족했던 두 개의 안타 홈런으로 채우면서 통산 12번째 2천 안타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22일 경기에서도 다시 한번 홈런을 넘기면서 지난주 기아 팬들 좀 홈런 갈증 푸시긴 했지만 여전히 고민되는 부분, 팀의 유일한 홈런 타자 여전히 최용호 선수입니다. 팀의 4개 홈런 모두 최용호 선수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또 홈런뿐만 아니라 기다렸던 선발승도 드디어 나왔는데 14경기 만에 브룩스 선수 첫 선발승을, 또 맹댄 선수도 시즌 첫 승을 했어요. 네, 20일 브룩스 선수의 선발승 경기가 참 의미가 있던 경기인데요. 일단 선발 브룩스 선수 승리 투수, 중간에 불펜에 박준표 선수, 장영실 선수가 홀드 기록했고요. 마무리 정혜영 선수가 세이브를 가져오면서 가장 정상적인 마운드 운영이 이뤄졌습니다. 브룩스 선수 이 경기에서 14경기 만에 팀의 첫 선발승 작성했고, 어제 연승까지 도전해봤는데 아쉽게도 연승에는 실패했지만 7이닝 책임져주면서 경기의 시작과 끝한 주를 잘 마무리해줬습니다. 그리고 맹댄 선수 같은 경우도 기다렸던 첫 승, 23일 삼성을 상대로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6이닝 1실점 좋은 기록, 무엇보다도 스피드가 가장 고민이었는데요. 이 경기에서는 최고 150km까지 기록을 했고요. 평속도 147km를 찍으면서 타자들과의 승부 더 공격적으로 빠르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원투펀치 좀 자리를 잡아주면서 기아 입장에서는 마운드 정상화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됐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이제 한화, KT와의 경기를 하게 되는데 특히 수요일에는 이의리 선수가 홈팬들 앞에서 선발 등판에 나선다고요. 네, 이의리 선수를 매주 언급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주에도 가장 뜨거운 선수 중한 명이었습니다. LG를 상대로 6.2이닝 1실점 본인의 그 최다 이닝 기록을 했고요. 양현종을 잊게 하는 피칭을 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요일 한화전을 통해서 이의리 선수 홈 경기 치르게 되고요. 또첫승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그 선발 오디션은 계속되게 되는데요. 일단 내일 임기영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잡게 되고요. 이제 다음 선발 같은 경우는 이제 윌리엄스 감독이 좀 상황을 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어제 합류한 김현수 선수는 일단 불펜에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엔트리에서 발표된 남재현 선수는 선발로서 다음 등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기아가 19경기를 치러서 이제 9승 10패를 기록 중인데 타선, 또 선발, 불펜까지 여전히 좀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 지금까지 경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손발이 맞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반에는 선발진이 좀 어려운 행보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선발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상보다는 타격이 괜찮으면서 뒷심 싸움, 그러면서 연장 승부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연장 승부가 많아지다 보니까 불펜의 부담이 가중됐는데요.
아무래도 확고한 불펜의 필승조가 없는 상황, 그리고 있는 필승조들은 너무 이제 과부하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손발이 맞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타선도 흐름을 기울일 수 있는 홈런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홈런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승부를 좀 해가고 있고요. 또 결정적인 1회 점수를 내지 못하는 등 화력,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기아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윌리엄스 감독도 약간은 차분하게 긴 시야를 가지고 이번 주 한 주 좀 풀어가면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선수들은 각자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